어쩔 수 없이. 솔로 이번에 처음 하셨는데, 네.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. 본인의 만족도. 저는 걱정을 많이 네. 했었거든요. 좀,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, 그 전에, 오히려 하고 나니까 맘도 좋고,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10점 만점에, 거의 한 9.5점? 이번 활동에 대해서. 야, 솔직히 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얼마나 즐겁게 참여를 하느냐, 이게 중요한 건데, 우리 두 오빠들이 봤을 때는 네. 솔로 활동과 그리고 걸스데이 활동 네.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더 좋은지 한번 오빠들의 마음으로. 아, 두분 되게 네. 본인들 홍보보다는 지금 미나 씨 보러 온것 같은 기분이 좀 드는데. 되게 좋아요, 저희는. 좋아요. 계속 좋다는 얘기만 하죠. 뭐가 아니, 그렇게 좋으세요? 어떤 면이? 사실 저희가 연예인은 아니고 사실 반예인 정도잖아요. 네. 그래서 반, 가끔 나 이렇게 내래, 나 내라고 했을 때 중에 방송에 와서 이렇게 미나 씨도 뵙고 뭐참 좋네요.